아이, 내빼지 마라.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? 어, 잘 돼가고 있나 궁금해서 온 거라고, 연아. 그래? 진짜야? 아, 이거 없지, 이거? 아이고, 천천히 먹어, 언니. 아유 진짜 그러니까 누가 그 몇 달 굶은 코끼리 마냥 이렇게 달려들래? 어? 삼각김밥은요 조심조심 아주 신중하게 까야 되는구만. 경솔해요.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뭐 다 합쳐질 건데 뭐. 아이고 언니 배 많이 고팠구나. 어? 집에 쌀 떨어졌어? 아이고 주둥아리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. 야, 그나저나 너 진도 그냥 빼고 있는 거냐 뭐냐? 응? 그 양진한 말이야. 궁금하지? 어떻게 내가 어머, 어머, 어머. 진짜 쫄인한테 진짜. 아니, 뭐 하는 거 왜 이래, 이 언니? 야, 쑥딱거리지 말고 거기서 얘기해, 거기서. 응? 왜 그래? 나 그 양진한 셰프랑 사귀기로 했다. 어제 키스도 했어. 어머, 진짜? 오, 이 년이. 와, 이거 능력 좋은 년이네. 야, 너 그러면 그 주댕이까지 부볐는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? 그렇다고 봐야지. 내 한풀 날 진짜 머지 않았어, 언니. 야, 진짜 너 내 뺄 때 내가 이제 부러 모른 척한 건 아니야? 아이고, 예측은 했지. 그런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제발 한 풀고 빨리 좀 가버려, 좀. 어, 실령님이 아시는 날에는 나 진짜 죽을 때까지 점사 못 받을 수도 있어, 년아, 너 때문에. 아우, 걱정 마, 언니. 내가 진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 표고 승천할 거니까. 제발, 좀 덕분에. 아, 뭐야, 이 여자. 아침 저녁으로 자꾸 전화질 하는 거야. 네, 여보세요. 실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? 꿈? 뭔 꿈? 알지. 우리 선우가 말이야, 어? 꽃이 다 시든 줄꽃밭을 막 하염없이 걷고 있더라니까.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? 죽은 꽃밭이라고? 응. 대체 무슨 꿈일까? 제가 꿈 해몽 좀 해봐봐. 응? 어, 나쁜 꿈 아니네. 외려 화려한 꽃밭은 그게 요물을 뜻하는 거거든. 뭐 예를 들면 꽃뱀 같은 거 말이야. 근데 뭐 죽은 꽃밭은 화를 피한다는 얘기네. 그래? 아, 그런 거야? 아유, 난 또. 아유, 다행이다. 아유, 역시 자기 만나길 잘했어.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? 아, 우리 수육 한 접시씩 할까? 응? 아줌마, 여기 수육 따라 주세요. 팀장님, 정말. 아,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느라. 누님이 고생이 많으시죠? 고생은 뭐. 아니, 수술은 잘 끝났다는데 왜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지 내가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. 아,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. 어머, 친구야. 친구야, 정신 드니? 나 의사 선생님 좀 모시고 올게요. 한경장님! 지경장. 괜찮으세요? 이 병원이에요. 그날 일 기억나세요? 거기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전혀. 천만 다행이에요, 이만하길. 아, 누님이 지금 담당 의사 부르러 가셨어요. 아휴, 땀이니까.